진영이의 비하인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여기는 BH 카니발 이텀이고요. 지금은 낭마판사 제작 발표의 현장을 가는 중입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지금. 아침에 도착해서 씻기 전에 빨래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빨래를 하고 자고 일어나서 나오기 전에 빨래를 다 널고 나왔어요. 근데 비슷한 점이 좀 많아 보이던데? 누구랑 비슷하게? 가훈이랑 착하고 종이랑 꽃과 나무, 동물을 사랑하고 잘 보살핀다 맞습니까? 인류애가 좀 있죠. 제가 또 내일 까칠남인데 의식하지 않아도 묘하게 사람을 흘리는 마력이 있다. 실제로는 그렇게 까칠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묻지마. 차에선 주로 뭘 하고 보내세요? 차에서요? 대본을 본다던가 아니면 잠을 청하는 것 같아요. 안 바쁠 때는 그냥 책 읽거나 매니저랑 대화하거나 노래 듣거나. 저는 그냥 내 친구들이 앨범이 나오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았달까? 8년, 9년을 같이 와온 친구들이라 애들이 또 뭔가 스케줄하고 활동하고 있으면 그걸 저는 자주 모니터하는 것 같아요. 아, 애들 잘하고 있구나. 노래 좋더라. 신발 얘기. 팬들이 준 거. 팬들이 진영으로 쓰라고 해가지고 저기. 저걸 뭐라 한다고? 지비츠인가? 지비츠. 야, 우리 뭐라 했더라 너? 지비츠. 지비츠. 어? 지비츠? 라떼인가? 바닐라 라떼인 것 같아요. 저희 매니저가 원래 다이어트 때문에 지금 아메리카노 마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힘든 스케줄이었어서 달달한 걸 보여주고. 그쵸? 네. 아, 요새 쌤이 스윗가이 스윗보이. 네, 잘 왔어요. 대단해요. 열심히 하시네요, 매니저님. 메이킹. 그라데이션. 이거. 알겠죠. 오케이, 갑시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재발해가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낭마판사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우리 BH 여러분들이잖아요.